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 예방에서 보면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거리 묻지마 사고가 있었고 최근 한국도 그 못된 모방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전전 폐지에서 성령 받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 마음 속에 다른 영들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특히 일본은 기독교가 약하고 세계 최고의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로 그들의 심령 속에 악의 영들이 마구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으로서 새번역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네겝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하부 지역이지요.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수르는 그 옛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사라의 품을 떠나 그곳에서 울면서 헤매이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냈어. 이게 뭐야? 이 이상한 이상한 또 컴에 이상한 게 들어와 있네요.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면서 엄침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 아비멜렉아,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곧 죽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현몽을 하셨습니다.
대목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집트와 아비멜렉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쯤 되면 만약에 내가 사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자칭하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그딴 죽든 말든 그 일은 나중이고 성질 급한데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라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아비멜렉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 정말 하나님께 한번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소? 하면서 하는 말이 전에 이집트 왕도 나에게 그딴 수작을 부리다가 혼쭐이 났거늘 하물며 이렇게 쫓가는 성주 정도인 당신이 감히 나를 넘다봐. 혼나지 않으려면 썩 물러나시오. 그렇게 하다가 당신 죽는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라이거늘 사라는 끌려가든 도로 몰려오든 간에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사라였습니다. 혹시 사라가 바보? 멍청이? 그건 아니죠. 전에 자기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뵌 후에 사라를 학대했을 때에 사라는 그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남 보시오, 날 좀 보시오. 아브라함 당신 말이요. 이렇게 나의 여종이 나를 괄시하는 것은 이 책임을 바로 당신이 져야 할 것이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대들 줄도 아는 그런 사라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자기 오빠라면서 남에게 팔려가는 이런 신세에 그 지경에서 사라가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바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불순종이 없습니다. 자기를 갖다 팔아먹든 말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죽으러 가면 죽는 시행도 하는 그런 사라였다는 것. 이것이 곧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짜로 야속하여이. 아니, 의로운 한 민족을 왜 구태여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는 자기 무이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야 깨끗한 마음인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는요, 정말 떳떳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는기라요. 그러한 뒤 나보고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자들 같이 취급하시고니 저를 죽이신다고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래서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란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죄를 지은 뒤에 너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란 것을 내가 알기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를 지키려고 미리 너에게 넌지시 알려준 것이니라.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거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고 또 결국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모두 다 죽을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무섭기만 하고 애꿎은 사람까지 징벌을 받아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릴 만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살아남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었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리하여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가 아니고 남보시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이?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크나큰 죄에 빠질 뻔뻔하게 하였느냐 이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오. 알았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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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설이원? 이렇게 분해하는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 그랑께 아마도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적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실상은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절대 어김이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왠고하니 아내는 나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신신히 당부하고 부탁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 사라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원래란 말이오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서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이리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땅이 당신 아브라함 앞에 쭉하니 있으니 당신은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오. 그러고 사라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쁜 사라를 아비멜렉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아서 내심 그참 아깝다. 진짜로 아깝다.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구하지만 않았더라면 내 아내로 만들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다. 아까워. 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말이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 세겔을 주었다오. 그러한께 내 심으로는 그대가 이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라고 그 내심이 있었으니 이것은 내 본심이요.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 그대가 혹시나 행여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받을까봐 말이오. 내 심으로는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 거는 알제? 속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수치를 드려보려는 나의 생각이고니 노력한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제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요. 이때 나 같으면 히히히 그래요? 하면서 땡큐 바리바리 마치 하면서 붕뜬 마음으로 으시됐을 텐데 사라가 무슨 말을 했다는 그런 없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길로 바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왠고하니 왕이 사례를 탐낼 때부터 아비멜렉의 궁에는 이미 징벌이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지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일은 무엇인가요? 물론 말하면 잔소리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 그 다음은 성범죄. 그러므로 우상과 귀신을 섬기면 나쁜 영들이 그 마음가운데 들어가서 묻지마 사고라든지 온갖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미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손으로 빌면 안 되고 숨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있으리요?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열어가는 그러한 성경 읽기로 여러분과 친하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